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주한 미 상공연수가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 물결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요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글로벌 기업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한국에 다가왔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주한 미 상공회의에서 그러면 주로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애로사항을 한국 정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한국 정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과감한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냈어요. 아주 굉장히 특이 있고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암참 보고서를 보면 지금 차이나 엑소더스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없고 애플은 이제 많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기는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오폴티컬 리스크가 크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기업이 차이나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언서튼티,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출한 미국의 상공회의사나 EU 상공회의사가 예, 현지 진출한 그 소방기업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중국이 불안하다. 그래서 뭐 지금 탈중국 하는 거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있든지 앞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에 들어갔던 미국 기업이나 독일, 프랑스 기업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차피 동아시아 시장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어디로 가냐 이겁니다. 자, 그럼 갈 데가 싱가포르죠. 뭐 허브하면 아시아 태평양 허브하면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 홍콩, 상하이, 대만, 일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 보십시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기업 본부가 뭐 싱가포르는 5,000개가 있고, 홍콩은 1,400개, 중국 상하이는 900개, 한국은 뭐 10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요번에 암참이 회원사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이 2등으로 확 뛰었어요. 뭐 당연하죠. 아직은 상하이로 안 가려고 그러고, 홍콩은 뭐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이제 맛이 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유능한 대안이 일본인데, 일본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일본도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많아요. 약간 뭐 완전히 오픈되지 않고 인프라가 좀 약한 건데, 또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일본은 영어를, 잉글리시를 한국 사람보다 못한다 그럽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2등으로 올랐다고 이거 이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뉴스죠. 왜냐면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전 세계에서 많이 비즈니스 해봤는데 한국의 앞날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를 유치하는데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참이 시작한 게, 싱가포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개 이상의 그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가 있는데, 이미 싱가포르의 능력을 이렇게 초과한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를 해서 매력이 훼손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고비용. 여러분, 모든 게 다 올라간답니다. 지금 싱가포르 뭐 이렇게 렌트비, 사무실 렌트비, 주택 비용, 인건비, 생활비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뭐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짐 싸려고 그런다고 이제 암참 보고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싱가포르가 이렇게 막 고비용 거의 사이가 된지 아세요? 차이니스 기업 때문에 그럽니다. 이 중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나 중국 기업이 이제 뭐 이렇게 슬슬 직접 간접 합법적 불법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 근데 제일 많이 가는 게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그냥 달랑 옮기가 힘드니까 치사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그럼 뭐 치사 설치한다면 중국 정부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치사 설치해서 뭐 수출 촉진하겠다는데 치사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우르르 몰려오니까, 하여튼 차이니스가 몰려오면 그 나라 집값 부동산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에 많은 홍콩 사람들이 캐나다 밴쿠버로 갔거든요. 그때 밴쿠버의 부동산 값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워싱턴, 미 정부도 너무 미국 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 말은 너무 이렇게 쏠리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암참이 지적한 거는 뭐 이미 퀄컴, 램 리서치, 램 리서치는 유명한 반도체 장비 그 회사입니다. 미국에. 뉴욕 타임스는 홍콩의 아태 지역 본부 있다 얼마 전에 서울로 옮겼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허브 이렇게 K 허브 이야기하는데, 허브는 제일 첫 번째가 생산 허브죠. 생산 기지고, 그다음 아태 지역 본부고, 그다음 FTA 허브. 자,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허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미국인 어디 수출하려 그러면 많은 나라하고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EU, 차이나하고 FTA를 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류 로지스틱이 편해야죠. 이렇게 물건 팔고 사러 왔다 갔다 편한데 뭐 우리나라 특히 인천공항은 뭐 요새는 약간 랭킹이 떨어지지만 한 10년 이상 세계 1등으로 이렇게 탑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한 거예요. 뭐 이 글로벌 기업들이 지정하는 게 그 K허브가 앞으로 탈중국을 받아들이고 또 싱가포르에서 오는 글로벌기업 받아들이는 5대 강점은 뭐냐면 차이나에서 가깝다. 이거 아주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IT 인프라가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편한 거죠. 외국 관광객도 외국 대학생도 한국에 와서 뭐 인터넷 휴대 모바일 스마트폰하고 왔다 갔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 산업 클러스터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왜냐면 세계 글로벌 그 밸류 공급망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게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바이오 이런 건데, 이게 한국이 뭐, 아주 탑 근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류죠. 한류 요인은 무시할 수 없어요. 한 20년 전에는요. 프랑스에 있는 비즈니스맨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발령받으면 막 좋아했대요.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고 많이 봤거든요, 텔레비에서. 근데 코리아, 서울 그러면 야 이거 어떤 나라야? 뭐 이렇게 북한 핵 위협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불안해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 그때도 프랑스나 유럽 기업인들이 한국에 살아보면 좋아하는데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 K컬처 한류 때문에 이제 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거부감이 외국 비즈니스맨이 하나도 없는 건죠. 올트만 오픈 그 AI의 그 CEO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앞으로 이제 AI 칩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전 세계를 쫙 돌아다니게 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환상적인 협력 파트너가 없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우리 K 반도체하고 협력할 특히 뭐 허저분한 반도체가 아니고 most advanced죠. 차세대 어떤 인공지능 칩에서 협력할 거 의사를 보였고 또 놀랍게도 프랑스에 르노 자동차 있습니까? 부산 공장에다가 앞으로 7천억 원을 투자한대요. 왜냐면 차세대 전기차의 생산 거점으로 맹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르노가 전기차에서 벌써 우리의 K 그 전기차가 뜨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암참이 보고서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고 세계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문제점을 고쳐야 됩니다. 한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 레귤레이션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은데 제일 큰 규제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랍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인데 국가별 노동정책 유연성 비교를 한 걸 보면은 이제 엠참이 발표했는데 싱가포르는 세계 1등입니다. 싱가포르는 뭐 해고하고 레이오프가 아주 자유스러워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좋아하는데 일본은 11등입니다. 일본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경직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그런데 97등입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의 경직성이 문제인데 제일 큰 게 뭐냐면 그놈의 52시간 근무제. 그거 글로벌 스탠다드 보면 진짜 불합리하다는 게 외국 그 CEO들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도 이제 근무 시간 제한이 있나 봅니다. 싱가포르는 주당 44시간인데 그 대신 한 달에 72시간까지는 초과 근무를 허용해 준대요. 이렇게 융통성을 많이 주면은 그리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직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뭐 긴 말할 필요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이제 외국 CEO들이 이제 벌벌을 떠오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경력을 쌓아갖고 뭐 글로벌 기업에서 탑 승진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 와서 CEO 잘못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리면은 자기 그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그 CEO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잘 이해 못하는 게 직장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암참이 시작한 우리 과도한 규제망 고치면은 몇 년 내에 2000 내지 3000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원더풀입니다. 여러분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